여러분들 제가 진짜 쓸데없는 차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여기 보시면 4인승의 던드레리 레진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8,000달러의 클래식한 외건. 이동수단 제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000달러가 아깝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차량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느릴 것이고 핸들링도 안 좋을 거고 배기음도 안 좋을 거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는 차.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클래식한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후드 같은 경우는 넓적하고 사이즈가 진짜 커요. 클래식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밑에는 버퍼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버퍼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얘는 그냥 쇠덩이라서 찍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 사이즈가 진짜 커요. 이 정도면 거의 6m 이상은 돼 보이거든요. 아니 설마, 그리고 여기 도색이 나무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내부에다가 우드 트림을 쓰긴 해요. 근데 외부에다가 나무를 붙여버린다? 이거 세차 안 하면은 여기서 뭐 버섯 자라고 그런 거 아니겠죠? 에이 설마.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옛날 느낌. 와, 이 뒷부분이 실제로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길어요. 뒤쪽에서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납작하고 옆으로 길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테일램프는 상당히 작다는 거.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기 때깍. 그렇지. 와, 엔진 제대로 네요 진짜. 뒤쪽 트렁크를 볼게요. 보시면은 넓긴 넓은데, 아니 여기 아래쪽에는 공간이 없는 건가?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레그룸도 넓고 천장도 꽤나 높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클래식한 느낌.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첫 스타트가 진짜 느려요. 2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해서 50마일 돌파. 아니 세상에다, 정말 60마일 돌파, 78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다음에는 이 차량의 강력한 핸들링을 볼게요. 왼쪽. 그렇지. 나이스 샷. 준비하시고 출발. 왼쪽. 어이쿠. 여러분들 이 차가 서스가 진짜 엄청 물렁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른쪽. 아이쿠. 아이고 정말. 이번에는 여기서 드리프트. 아이쿠, 드리프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크림.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머슬카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올드스쿨 달아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니 설마 근데 이게 다야? 저기 위쪽에다가 짐 같은 건 못 넣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붕에 짐이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개조가 안 되지? 제가 짐이 많은 버전으로 개조를 다시 해볼게요. 난 이게 좋다고. 뭐야 깜짝이야.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이거로 이제 테스트를 계속할게요.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보시면 휠스핀 살짝 있죠. 3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여러분들 자동차 터보 소리가 정말 듣기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안 빨라져요. 제가 타면은 브레이크 성능을 볼게요. 이쯤에서 준비하시고 브레이크 세트. 보시면은 브레이크 성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애초에 이게 속도가 느려서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지붕이 낮네요. 준비하시고 출발. 제가 오프로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하,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임마. 이쪽으로 와서 출발. 풀악셀, 풀악셀. 아 미끄러지네 이게. 일단은 내려서 다 같이 차를 한번 밀어봅시다. 밀어, 밀어, 좀만 더 밀어, 좀만, 좀만, 좀만. 뒤로 밀리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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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여러분들 지금 간신히 빠져 나왔어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여기를 못 올라간다고 설마? 여러분들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놀아볼게요. 출발 하트. 보시면은, 보시면은, 보시면은 침수가 아직 안 되는 것을 침수가 되었네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이 정도 물 같은 경우는 건널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우 근데 이게 다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다들 지금 재밌죠? 아유 뭐였지? 방금 뭘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처의 놀이터에 놀러 왔습니다. 아니 이건 참을 수 없지. 그렇다면 RPG 발사 빵이야. 빨리 가만, 빨리 가. 딴 데 가서 놀아 빨리. 딴 데 가서 놀아 인마.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시민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